안녕하세요. 베리비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박스님이 요청하신 호주 아동 보호와 아동 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호주는 아동 보호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동 보호가 이제 최우선시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요. 최근에 호주에서는 소와 성에 이제 전과가 있는 범죄자들의 출국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 정도로 이제 자국뿐만 아니라 타국의 아이들의 안전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호주는 출산을 하고 태어난 당일날부터 신생아를 이제 카시트에 태워서 이제 출발을 해야 하는데요. 태어난 후에 집으로 며칠 뒤에 미드와이프, 산과 간호사가 찾아와서 집안 환경이 아이에게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인지를 체크해 주는데요. 뭐 심지어 이제 블라인드 끈 같은 거 아이가 목에 걸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조정을 해주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웃 또는 너의 남편까지도 너와 아이의 안전에 이제 위협이 될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세세하게 질문을 해서 이제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고 이제 돌아가는데요. 다시 카시트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요. 제가 사는 퀸즐랜드는 만 7세, 그리고 뉴사우스웨일즈는 8세까지 무조건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고요. 호주 여행을 오셨을 때 아이가 있으시다면 이제 카 렌트를 하셨을 때 액세서리를 선택하셔서 나이에 맞는 카시트를 꼭 부착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호주에서는 주유소나 마트 같은 데서 아이만 잠깐 두고 내리시는 것도 이제 벌금뿐만 아니라 큰 범법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는 아기라도 데리고 내려서 같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해 볼 부분은요, child abuse, 아동 학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호주에서는 아이에게 체벌에 흔적만 있어도 아이를 뺏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제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요. 예전에 수아가 유치원에 한 3년 전에 다닐 때 아이를 아침에 드랍을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이셔서 굉장히 심각하게 회의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 안건이 뭐였냐면 어떤 킨디에 있는 좀큰 여자아이가 선생님한테 아침에 와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저한테 소리를 쳤어요. I would kill you.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그런 얘기를 선생님이 듣고 이제 회의를 소집해서 정부 관련 부서에 이거를 알릴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신체적 폭력이 아니고 언어적인 그런 폭력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걸볼수 있었고요. 이 부분은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단순 사고로 이제 화상이나 찰가상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을 때 이제 한국에서는 너무 이제 내가 잘못 봐줬다 아이를 내가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상처가 생겼구나 그런 생각에 엄마들이 이제 울면서 미안하다 미안해 이렇게 말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호주에서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이제 내가 아이를 학대한 후에 이제 결과적인 그런 아이의 고통을 보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뉘앙스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응급실에서 I'm sorry, I'm sorry 이렇게 뭐 울면서 그런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해요. 실제로도 그런 이제 아동 학대 의심으로 아이와 격리되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아이와 격리되어 버리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이제 법정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돈 그리고 떨어져 있는 아이의 정서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법정에서 이제 문화적 차이 그런 부분으로 호소를 해도 그런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고요. 이제 가족이 선처를 원하는 경우에도 호주 법원에서는 가차 없다고 해요. 대외적으로 호주에서는 체벌이 금지되어 있고요. 혹시 이제 아이를 말을 안 들었을 때 엉덩이를 이렇게 때리면서 아유 그렇게 하면 안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가끔 볼 수도 있지만 상체 위쪽으로 체벌을 가했을 때는 그거는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폭력이 되는데 이제 등을 때린다던가 더 심하게 이제 뺨 때린다던가 이제 머리 쪽, 귀쪽 이런 데를 때렸을 때는 아동 학대로 이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는 퀸즐랜드에서는 만 12세까지 집에 그냥 혼자 두는 것 또한 방임으로 이제 경범죄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한 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제가 큰 힘이 될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